저는 지금 블라디보스톡 아침을 맞았습니다. 근데 아파가지고 지금 오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밤을 내내 샜더니 여기가 다 부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얼굴이 퉁퉁 부어있어요. 토너는 바른 상태고 샤인바 아쿠아 수딩 젤 크림. 요즘 카메라가 고장나서 초점이 잘 못 돼. 발라줍니다. 원래 엄마 몰래 화장하기를 찍으려 했는데 엄마 몰래 화장하기 찍으려 했는데 엄마가 나보다 일찍 일어났어. 어제는 밤 늦게 도착해서 그냥 여기 그 클레버하우스라고 마트? 24시 마트랑 그 위에 쇼핑센터 조금 구경하고 저녁을 주마라는 곳에서 먹고 별거 안 했는데 오늘은 좀 해양공원 가서 관람차도 좀 타고 곰새우도 사 먹어보고 좀 쇼핑 위주로 오늘은 하려고요. 관광보다.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밤 늦게 가서 내일 좀 이제 관광 위주로 다녀보려 합니다. 여기가 초가을 날씨라는데 초가을 날씨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. 지금 어제 새벽에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입술이 잘 트더라고요. 듬뿍 발라줄게. 선크림을 발라줄게. 쇼핑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쇼핑 위주로 생각하고 와서 옷을 그냥 딱 두 벌, 위아래로 두 벌만 챙겨오고 아예 안 챙겨왔어요. 근데 이제 한국 날씨랑 여기 날씨를 이렇게 생각해서 반팔을 챙겨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옷을 하나 사려고요. 그냥 겉옷? 좀 따뜻한 거. 그다음에 헤라 블랙 쿠션 하나를 챙겨왔습니다. 여행 다닐 땐 최대한 빨리 화장하는 게 중요해서 빨리 화장하면서 좀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게 헤라 블랙 쿠션이더라고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이걸 챙겨왔습니다. 이게 선크림 맞아요? 어. 어? 선크림 맞아? 어, 왜? 그 워터드롭이래. 그 닥터질 거는 되게 뽀송뽀송하지? 어. 좋아, 그게? 그게 활용돼. 그거 비싸. 비싸도 거기 거 같아. 근데 닥터지 선크림이 좋더라고. 너무 끈적끈적하다 이거. 그래? 응. 근데 그게 샘플이 있어서 그거 챙겨왔어. 저는 여행 다닐 때는 그냥 카메라에서 어느 정도 이쁘게만 나오게 최대한 빨리 화장하는 게 좋더라고요. 오늘도 여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화장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거야. 최대한 빨리빨리. 배도 고프다고? 난 배고픔을 잘 못 느끼겠다? 목이 아파서 그런가? 내가 지금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요. 목이 너무... 나 어제보다 낫다. 자고 일어났다. 기관지가 너무 약해서 종합병원이야, 종합병원. 좀만 무리하면 목이 엄청 붓거든요. 편도가 기형이었는데 이거 수술을 해놔도 그 주변이 부을 거라고, 어차피 몸이 안 좋으면. 쉐딩은 라스트 컨투어링 삐아 1호를 써줄게요. 이게 크림 타입인데 바르면 되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돼서 좋더라고요. 그냥 손으로 쓱쓱 슝슝슝. 근데 수술하기 전에는 진짜 막 열도 맨날 나고 엄청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.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았는데 얼굴이 부어가지고 쉐딩을 해줘야 돼. 일부러 제가 원래 파우더를 꼭 하잖아요. 일부러 파우더를 안 가져왔거든요. 러시아가 날씨가 바람이 차다 해서 파우더를 챙겨오면 피부가 쪽쪽 갈라질 것 같아. 이거 커버. 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불친절하진 않지. 어디 갔을 때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지. 생각보다 친절해요, 진짜. 근데 여기 호텔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요. 불친절한 게 아닌 거야. 애가 표정이 없어. 네, 표정이 아예 없어. 근데 그 혼자서 옆에 어떤 좀 경비원 아저씨?
자가 있고 혼자서 일 처리를 다 하더라고요, 낮에. 근데 이제 여기 호텔에 한국인,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러시아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그 많은 관광객들을 다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일하고 있나 이런 표정으로 약간. 이 쉐딩이 너무 좋아. 얘 피넛블러썸이 쉐딩으로 나온 거라서 색이 너무 예뻐요. 쉐딩 한다고? 응. 그냥 이렇게 해서 쓱쓱 손으로 펴버리면 돼. 뭐지를? 턱. 턱 외곽하고. 뭐야? 왜 쉐딩 이렇게 해? 콧 대야지. 손으로 펴버려. 아, 배고파. 눈 화장을 해줄 건데요. 저는 거의 섀도우 팔레트를 잘 들고 다녀요. 근데 아이 멀티 큐브랑 에뛰드 이거 두 개를 가져왔어요. 이게 화장 들고 다니기 나쁘지 않아서. 그리고 이거를 챙겨왔는데요.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브러쉬 클리너. 그냥 다이소에서 재료 사서 이렇게 만들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그리고 엄청 가벼우니까 일단 뭐 섀도우? 아니 그거 엄마도 그거 해줘. 아 기다려봐. 약간 음영 컬러를 브러쉬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브러쉬가 이름 없는 게 몇 개 있어요. 정보를 적기가 엄마도 해줘. 엄마도 해달라고? 응. 일로 와. 근데 그거 알죠? 원래 대충 화장할 때 진짜 예쁘게 되더라고. 오늘도 과연 그럴까? 아임 멀티 큐브에 있는 음영 컬러를 발라줄게요. 1번. 붉은빛의 음영 컬러여서 되게 예뻐요. 어제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그 러시아에 사시는 한국분, 고려인이라나? 만났는데 여자분이셨는데 저보고 화장을 되게 예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 섀도우를 못하겠다고. 그래서 엄마가 저의 유튜브를 알려주셨어요. 여기 2번. 2번 컬러? 약간 펄을 발라줄게요. 또르르 눈 가운데에다가 발라주고. 뭔가 이 영상은 길어질 삘이다. 저희 엄마는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 하루 종일 배고프대요. 나는 목이 아파서 딱히 배고픔을 못 느끼겠는데. 그리고 애교살도 다시 에뛰드로 돌아와서 약간 음영 컬러를 다시 눈 앞하고. 진짜 여기 한국 사람이 거의 절반이에요. 보통 제가 원래 여기 여행을 혼자 온다 했었거든요. 엄마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. 뭐 러시아를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냐고, 위험하다고. 전혀 안 위험해요. 진짜 밤늦게도 한국 사람 다 돌아다니고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고 식당 가도 다 한국 거 메뉴판 주고. 이제 너무 유명해진 여행지여서 제가 원래 여기를 혼자 오게 되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까지 가고 싶었어요. 이거는 진짜 한 반년도 더 됐다. 거의 작년 한 여름 때부터 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살면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. 설국열차를 보면서. 근데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 횡단열차는 빼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블라디보스톡에서 쇼핑을 하는 걸로 기획을 바꿨죠. 이렇게 음영을 넣어줬고. 엄마 볼터치. 볼터치 나 먼저 쓰면 안 돼? 응. 제가 볼터치를 먼저 빨리 할게요. 이거는 친구가 일본 여행 가서 사다 준 블러셔예요. 세지 않는 블러셔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 있고 안에 브러쉬도 내장돼 있어서
제가 브러쉬 내장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날그날 원하는 색깔을 좀 뭐 코랄 쪽으로 더 가고 싶다 이러면 여기로 더 섞어도 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. 지금 얼굴이 너무 아래쪽으로 많이 부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 이제? 응. 슬슬 나오는 것 같아. 근데 다 파카 입고 다님. 저 민트차? 맛있어? 그냥 조금 부드러운 느낌? 나도 볼터치. 알았어. 조금.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. 응. 저 엄마가 그냥 알아서 할게. 아니.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, 엄마. 이거 아이라인은 삐아 라스트 오스토 아이라이너 이 얇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. 눈끝에서부터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고 눈을 뜨고 한번 라인을 잡고 빨리 할게. 나 거의 다 끝나고 눈을 수술하고 나서 아직 적응 중이에요. 눈 화장을 어떻게 할지. 근데 러시아 사람들 진짜 다 예뻐요. 그냥 길 지나다니면 다 인형이야. 키 크고 다 몸매 비율 너무 좋고 진짜 다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제일 진한 컬러로 이 삼각존 쪽 한번 채워줄게. 동동 동동동 남은 양으로 애교살 한번 만들어주고 지금 얼굴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얼굴 띵띵 부으니까 눈도 띵띵 부어가지고 땡땡이가 됐어요. 땡땡이. 너무 부어가지고. 아리따운 매트 포뮬러를 들고 왔어요. 오토로. 매트 포뮬러가 좋아요. 아주. 진짜 하드 포뮬러 저렴이. 근데 저는 살이 진짜 좀 잘 찌는 체질인데 제가 많이 먹기도 하고 한 밤을 새면서 이틀 동안 저녁을 아예 안 먹었어요. 그냥 빨리 할 것도 많기도 하고 밤새는데 별로 뭘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, 요즘에. 했더니 거의 1.5kg가 그냥 한 번에 쏙 빠졌어요. 진짜 저는 고무줄이에요, 몸이. 살을 빼야 하는데 입으로만 다이어트. 야, 하드 포뮬러는 파우더 처리 안 해도 진짜 잘 그려지거든요. 이거는 안 하니까 조금 안 그려지네. 여기 에뛰드 여기 제일 하얀 걸로 눈썹의 유분기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. 이건 근데 엄마랑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. 진짜 부모님하고 저희는 나이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진짜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최대한 같이 많은 추억을 쌓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엄마 저랑 워낙 친구같이 지내는 스타일이어서 역시 유분기를 제거하니까 훨씬 잘 그려져요. 지금 눈썹은 그냥 딱히 모양은 정하지 않았고 제 눈썹 결을 따라서 그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키아주 뷰러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. 원래 저는 라이트로 항상 이 뷰러를 지져줘야지 좀 잘 되는데 직모 속눈썹을 갖고 있어서 비행기 탈 때 좀 제한되잖아요. 그냥 안 가지고 왔어요. 그냥 아예 안 가지고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컬픽스 마스카라로 빠르게 속눈썹을 올려줄게. 나도 차줘. 엄마 앞에다 빗 써봤어? 좋지. 빗 썼어. 엄청 좋지. 엄마가 지금까지 써본 빗들하고 다르지. 이렇게. 마스카라도 원래 더 해줘야 되지만 엄마가 하도 찡찡대가지고 베프스 쓰러질 것 같아. 빨리 얼른 옷걸이 루비 바비브라운 루비로 입술을 발라줄게. 이거 로즈가 선물해준 건데 이게 유행하기 전에 끝. 이렇게 끝. 안녕. 엄마도 인사해. 안녕.